현재까지 백신 접종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? 네, 지금까지 그 한 번이라도 접종을 맞으신 분이 1,550만 명, 그러니까 30%를 돌파했고요. 그중에서 우리가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을 비롯해서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이 약 한 550만 명, 그러니까 인구의 11%까지 근접하고 있는데, 우리가 이제 전 국민 집단 면역 목표가 70%이기 때문에 70%까지는 아직 조금 숫자가 좀 적은 수치가 되겠고, 11%만으로는 우리가 면역 전파를, 감염 전파를 차단해주는 집단 면역 효과를 보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방역 수칙 준수, 또 쉽게 완화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시행되는 백신 접종, 그 전과 다른 점이 있죠? 네, 그렇습니다. 우선 75세 이상 어르신, 그 지난번에 접종 예약은 하셨는데 이제 못 맞으셔서 일정이 안 잡히신 분들,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센터나 지자체 콜센터 빨리 전화하셔서 예방접종 일정을 잡으셔야 되겠고요.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지난번에 예약을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모자라서 못 맞으셨던 분들,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5일부터 이미 예방접종이 시작이 됐고요. 또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예방접종을 내가 맞기로 동의를 했는데 그날 예방접종을 못 맞아서 연기되신 분들,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7월 12일부터 다음 주부터 예약을 잡으셔서 맞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음 주에 빨리 예약을 하셔서 접종을 맞으셔야 되겠고요. 네. 다만 그 지난번 사전 예약 기간에 예약을 못 하신 분들, 예약을 아예 안 하셨던 분들,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예방접종 일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한 200만 명 되시거든요. 이런 분들은 다니시던 단골 의사라든지 또 주변에 민간 위탁 의료 접종 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잔여 백신이 있으면 꼭 맞으실 수 있도록 미리 좀 맞아두시는 것이 필요하시겠고요. 또 7월 달에는 고3과 고등학교 선생님들 접종이 시작이 되고, 고3 학생 말고 이제 대입 수험을 준비하는 N수생들 같은 경우에도 7월 말에 예약해서 8월 중에 예방접종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50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제일 많죠. 40, 50대 분들이. 우리 윤 국장님은 30대시니까 지난번에 예비군으로 맞으셨죠? 얀센 맞으려다가 광 클릭을 못 해가지고 못했었어요. 저도 이제 5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아마 이달 19일부터 예약을 받아요. 그래서 저도 광 클릭 준비를 하고 있고, 그렇게 되면 다음 달에는 이제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모더나를 맞게 된다 그래요. 그래서 모던하게, 무던하게, 무난하게 모더나를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음은 30대시거든요. 얀센 네. 대상자인데. 네.